오늘 저희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9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찾으셨으면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아그립바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에스도가 크게 소리지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립바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립바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 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그립바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32절 말씀은 바울이 이제 나와 같이 되기를 이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어떻게 자기 자신이 아닌 복음을 변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계속해서 아그립바 왕 앞에서 변화하는 우리는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바울이 붙잡히게 되었고 또 이렇게 세 번의 재판을 받게 되었는지 잠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많은 제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 예언자 아가보는 바울이 붙잡히게 될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로마로 갈지를 알려주는 그런 보여줌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방 교회들의 그 지원금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회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 예루살렘에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바울이 잡히게 되면서 첫 번째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첫 번째 재판은 그 유대인 아내를 둔 총독 벨릭스가 집행을 하였고, 그리고 두 번째 재판은 오늘 본문 끝에 잠깐 나왔듯이 베스도 총독 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받고 있는 이 세 번째 이것은 바울이 지금 이제 아그립바 왕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은 베스도 총독은 바울을 향하여 미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되게 좀 법정에서 쓰기 힘든 단어이고, 그리고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들으면 상당히 기분 나쁜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미쳐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바울처럼 복음에 미쳐서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을 보거나 아니면 바울의 일대기를 보면서 저거는 바울이니까 가능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29절에서 보면은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감옥에 처한 상황 말고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복음에 미치길 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미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대상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우선순위를 넘어서 그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은 뭐 어느 한순간에는 미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느 대상에 뭐 학교 다닐 때 정말 공부에 미쳐서 지낸다든지 아니면은 뭐 음악이나 영화에 미쳐서 지낸다라고 표현을 했던 적이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렇게 어느 대상에 어느 한순간에 미쳐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살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왜 그렇게 살아가냐고 돌아봤을 때 우리가 그렇게 어떤 것에 미쳐서 이렇게 집중을 해서 살아갈 때 그것으로부터 삶의 그런 원동력을 얻기도 하고 또 거기서 이루어지는 결과들을 통해서 그런 만족들을 얻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이 땅에서 우리들을 영원히 만족시켜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짧은 그런 인생의 경험에서도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삶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분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비록 죄인의 신분이지만 로마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도전을 줄 것입니다. 우리에게 건강이 있을 때 그리고 물질이 있을 때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에 그리고 복음에 함께 미쳐서 참여하기를 격려합니다.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에 미친 자의 삶을 살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분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본인의 삶의 간증을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아그리파 왕에게 집중하며 마지막으로 복음을 간절히 전달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바울은 아그리파 왕에게 다메섹에서 회심한 이후 지금까지의 삶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전 본문에서 바울이 아그리파 왕에게 본인을 변호할 때 세 가지를 변호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그러니까 회심하기 그 전에 잘못된 그 열심으로 예수님을 핍박한 자였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다메섹에서 빛과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 17절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않은 삶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울의 삶에서 정말 남들에게 없는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그런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바울 또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런 선하심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9절에 그러므로라고 그런 단어로 시작하면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였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회심하게 되자 다메섹에서부터 예루살렘과 유대와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였고 그리고 그 복음의 일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본인을 성전에서 붙잡아 죽이고자 했지만은 그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인도하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있고 낮은 자들에게도 그리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아그립바 왕에게도 이렇게 높은 자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선포는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모세의 예언과 일치됨을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적극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은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고난 받을 것과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열매, 그 첫 열매로 다시 살아나서 그 기쁨의 소식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는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첫 부분은 바울이 아그립바 왕 앞에서 그의 약 한 28년간의 그런 복음 사역의 삶을 매우 강력하게 그리고 요약하면서 간접적으로 그에게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제 아그립바 왕에게 집중하면서 복음을 마지막으로 전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24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24절에 보면은 바울이 죄인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담대하게 말을 하자 그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총독 그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이렇게 혼을 냅니다. 큰 소리로 말하면 내가 너무 많은 학문을 접하고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 미쳤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말에 뭐 즉각 그리고 간결하게 즉각적으로 그리고 간결하게 자기 자신이 미친 것이 아니다. 온전한 말을 진리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총독 이 베스도 총독에게 집중하지 않고 그의 관심을 그 아그립바 왕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복음을 제시합니다. 복음은 우리들이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십니다. 오직 이 복음만이 구원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즉 복음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위대한 지혜도 구원을 주는 능력은 없습니다. 미쳤다는 말을 듣는 이 바울은 아그립바 왕을 향해서 이 아그립바 왕 같은 경우는 유대 문화를 상당히 잘 아는 왕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전달하는 복음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이 모세의 성취가 됨을 아그립바 왕이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어느 정말 한쪽에서만 아주 작은 한쪽 구석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온 예루살렘에 그리고 유대 사람뿐만 아니라 로마 사람들 사이에서도 정말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지 않느냐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7절 말씀에서 아그립바 왕을 향하여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아그립바 왕이여 당신은 선지자를 믿으시니까 그리고 곧바로 바울은 그 대답을 이제 본인이 이어갑니다. 믿으시는 줄 안다라고 그러니까 아그립바를 대신해서 대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바울의 두 가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믿으면은 당연히 예수님도 믿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은 바울이 아그립바 왕을 왕으로서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어느 누구도 죄인의 신분으로 왕에게 질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조금 당황한 아그립바 왕이 28절에서 바울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적은 말로 즉 짧은 시간 안에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라고 반응을 합니다. 아그리파 왕이 뭐 듣기만 했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서도 그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 말이 맞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고 바울이 이 법정 앞에서 정말 바울이 정말 하고자 했던 그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었던 그 정말 불변의 진리인 그 복음을 아그리파 왕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아마 이 바울의 이 마지막 이 고백, 이 말은 여기 계신 우리 또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향한 그런 말이 되기도 합니다. 바울이 오랜 시간 동안 말을 짧게 하나 길게 하나 그 아그리파 왕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이 우리 이 바울의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바울 자신이 결박된 것 외에는 다른 다들 복음을 받아들이는 제가 받아들이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임무를 끝까지 완수해 냅니다. 바울은 그의 몫을 다한 것입니다. 이제 아그리파 왕의 결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0절에서 32절 말씀은 바울을 향한 최종 판결의 종지부가 정해지는 순간입니다. 이 공회에서는 바울의 복음의 열정으로 인하여 그들의 공회 목적을 이렇게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회의 시작은 베스토 총독이 바울을 로마 황제에게 로마 황제 그 가이사에게 항소하기 위해서는 이게 죄명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죄명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다른 조언을 듣기 위해서 그 아그리파 왕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한 이 공회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베스토 총독도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하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0절 말씀에서 아그리파 왕을 비롯해 총독 베스도 총독과 그리고 아그리파 왕의 누이 버니게는 잠시 물러가 이 사람이 단지 복음에 미친 자이지 사형이나 결박당할 이유가 정말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전혀 없다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32절에서 아그리파 왕은 만약 바울이 본인을 스스로 가이사랴 왕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석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만약에 이 아그리파 왕과 총독과 다른 고관들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더라면은 이들은 값진 생명을 정말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들은 그런 바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저 자신들의 그런 목적에 비추어서 바울을 계속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복음을 전에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두 번째 본문은 바울의 마지막 그런 발언이자 복음에 대한 그런 선포이자 그의 최종 법정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복음과 세상을 상당히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렇게 바울은 로마를 향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울은 비록 죄인의 신분으로 그리고 아그리파 왕에 섰지만은 아그리파 왕 앞에 섰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복음의 그런 증언 자 그리고 대사로서 선 자였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살아갈지라도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증인과 그리고 복음의 대사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에 미친 자는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세상의 목적을 두고 어떨 때는 그런 복음의 목적을 두고 살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그 자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 즉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복음과 함께 녹아져서 이렇게 어우러져서 복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그런 미친 자 바울의 특징은 복음으로 하나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복음과 하나가 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린다면은 무엇을 하든 간에 그곳이 복음을 선포하는 그리고 예배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한번 모여서 공동체 회중 가운데서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학생이라면은 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일상 생활 어떤 곳에서든지 간에 우리가 그런 정말 그 예배의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삶과 예배가 분리되지 않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복음의 삶을 사는 모습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그것을 왜 하는지, 그리고 그런 마음의 동기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삶의 중심과 그런 마음의 동기가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그 복음의 뿌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죄인의 신분으로 법정에 섰지만 그의 석방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법정 앞에서 서 있으므로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또 복음의 그런 증인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은 비록 우리들이 세상 속에 살지만은 이 세상 속에서 다르게 살아가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에 미쳐 살아갑니다. 돈, 명예, 건강, 그리고 자녀 교육, 이런 것들에 우리는 많은 모든 관심이 많이 빼앗겨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이렇게 바울의 도전처럼 그 무엇보다도 우선 그 복음에 미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삶이, 복음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균형을 잡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상한 눈으로 우리들을 바라볼 것입니다. 하지만은 결국 복음은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바로 우리들 같은 사람들이 우리들 같은 사람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기 때문에 절대 타협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도 바울과 같이 복음에 미친 자가 되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느 곳에든 간에, 어느 곳에서든지 간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도 이 바울과 같이